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아까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22년 12월 7일 그때쯤인가? 12월 초에 여기에 와서 대림 특강 부탁을 해서 잠깐 일주일 정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강 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죠? 이 성전에 얼마 안 찼었거든요. 그때는. 오늘은 그래도 성전이 꽉 차서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는 금방 들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까? 오늘 강론 말씀을 부탁받고 조용히 복음을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금방?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시죠. 그죠? 맞습니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 말씀이 오늘 복음에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자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늘 이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쪽에 있기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뭘까? 늘 나를 이해하고 늘 내 편이 되어주고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늘 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들,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도 가려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왜?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 할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 없이도 여기 이쪽에서 나는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는데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저 건너편에 있는 저들을 이해해야 할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어놓아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분에 넘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 그 건너가는 과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 분명코 결코 쉽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도움과 그분께 의탁함 없이 그 건너가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듭니다. 온전히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삶의 희망이 없을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예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제서야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웃들,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그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의탁하고 기대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오늘 복음은 분명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다가오고 새롭게 된다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의탁하고 또한 좀 더 이웃들에게 또 건너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들을 가져보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